당신이 몰랐던 스타들의 특별한 이야기 프리한 스타. 네, 오늘도 눈이 번쩍 귀가 쫑긋 흥미로운 연예가 소식 전해주실 기자님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그 기자님들이 직접 발로 뛰고 취재한 연예계 충격 루머, 나훈아 선배님 그리고 뭐 타블로시 사건 등등 뭐 그때는 잘 몰랐는데 다시 들으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진짜 분노가 일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맞아요. 네. 방송 나가고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서 저희가 오늘 지난주보다 더 기막힌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예계 충격 사건 제2탄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오늘은 전적으로 팩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 때문에 더욱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연예인들의 이야기예요. 오늘따라 우리 안지정 기자님 굉장히 결연한 그 표정이 어떤 내용이 나올까 너무너무 기대가 또 되는데 예. 자,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야, 내 동생 울렸어. 잊을만 하면 터지는 연예계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그중에서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모범이 되어야 할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큰 무리를 일으켰던 것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요. 연예계를 넘어 사회면까지 장악한 중범죄들. 그중에서도 지금까지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충격 사건의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네, 연예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왔던 사건 꽤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기자님들이 뽑은 워스트 사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연예계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고 할 만한 사건 하면은 이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빅뱅의 멤버 승리가 연루됐던 버닝썬 게이트입니다. 이게 좀 정확히 어떤 얘기고 어떻게 시작됐었는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발단이 벌써 5년 전이에요. 2018년 12월이었거든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2018년 11월, K씨가 강남에 있는 한 클럽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 클럽의 이름이 바로 버닝썬이었거든요. 이 클럽에서 성추행 당했던 여성을 자신을 도와주려고 했으나 오히려 경호 요원들이 자신을 돕는 게 아니라 친구로 보이는 이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었었는데 이 승리 씨의 이름이 어떻게 처음 거론이 됐었던 거죠? 네, 그 글이 이슈가 되어서 한 언론 매체에서요. 이 클럽에 그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이사 이름이 이승현, 그러니까 승리의 본명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이 승리 씨의 어머니가 감사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K씨의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열흘밖에 되지 않은 시간에 승리 씨는 물론이고요. 승리 씨의 어머니의 이름까지 이 임원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약간 공교롭게도 날짜가 너무 직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K씨 폭행 사건의 논점은 이제 승리 씨의 연루 여부 의혹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게 이슈가 되자 이 승리 씨가 직접 본인의 SNS에 입장을 남기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폭행 당시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았고 이후 손님과 직원 간의 쌍방 폭행이 있었던 걸 들었으며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K씨 그 폭행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사건이 서류 정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정한 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때만 해도 어쨌든 클럽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난 거지 뭐 대중들이 승리 씨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했을 때 위대한 승치비 캐릭터가 있었어가지고 예능에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또 다른 폭로가 나왔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폭행 사건을 폭로했던 이 K씨의 주장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클럽 버닝썬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을 대상으로 소위 물뽕 또는 강간 마약이라 불리는 신종 마약 GHB를 사용한 강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은 거죠. 근데 좀 말만 들어도 좀 약간 무시무시한데 그런 마약이 진짜 있는 건가요? 이 강간 마약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무색무취예요.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내가 마시는 물이나 술에 이걸 탔을 경우 딱 마시는 순간 마취된 것처럼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사이에 이런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약물이 버닝썬에서 공공연하게 통했다는 건데 이 K씨가 폭로글을 올린 바로 다음 날에 한 방송 인터뷰가 공개가 됐는데요. 버닝썬에서 일했던 직원이 말하길 이 특별 손님들, 그러니까 VIP겠죠? VIP들이 이 VIP 룸에서 마약을 투약을 했고 그걸 이용해서 성범죄까지 저질렀다라면서 구체적인 증언을 합니다. 와, 근데 이게 뭐 서울 한복판에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본격적인 이 버닝썬 게이트는 이제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졌는데 승리 씨가 투자자들에게 성접대까지 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함께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제시된 건데요. 사건이 터지기 훨씬 전인 2015년입니다. 승리가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함께 공개됐는데 그 내용 일단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자, 이게 참 이게 실화라는 게 믿기질 않네요. 네, 저 대화에 등장하는 유땡땡씨, 그러니까 유모씨는요, 승리씨와 2016년 1월에 성립한 이 투자법인 유리홀딩스의 공동대표이자 배우 박한별씨의 남편입니다. 2015년 말에 유리홀딩스 투자 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이 재력가들과 접촉하던 시기에 주고받던 바로 그 카톡 내용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2월에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판결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승리가 이 해외 및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간 성접대라는 횟수만 무려 29차례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때 쓴 돈이 무려 4,300만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네. 시작은 단순 폭행 사건이었지만 이 마약 유통, 또 성범죄 의혹에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불과 석 달 사이에 눈덩이처럼 사건의 크기가 불어나 버렸는데 승리 씨는 그 당시 입건이 됐잖아요. 이때 어떤 입장을 취했었죠? 네, 승리 씨 2019년 3월 11일 SNS를 통해서 전격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SNS에 올린 글을 일단 보면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 이 수사 중인 사안에 있어서는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소속사에서는 데뷔부터 함께했던 친구인데 승리 씨와 이 전속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스타가 승리 씨 말고 또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단체 채팅방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정말 의외의 인물이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바로 가수 정준영 씨입니다. 아니, 이것도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미지가 너무 네. 좋았고 노래 너무 실력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예능도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상황이라서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공개된 단체 단톡방 내용은 이게 충격적이다 못해 경악스러웠어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정준영 씨가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하는 메시지를 남기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몰래 찍은 불법 영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경찰 수사에 의해서 드러난 여성은 10명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유포 피해를 본 여성들이요. 그런데 여기에 또다시 하나가 더 얹어진 게 두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정준영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고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건이 발생된 지 이틀 뒤인 2019년 3월 13일 정준영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문을 남겼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에 관해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과 관련해 제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라면서 사실상 모든 의혹을 본인이 인정을 했고요. 평생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2019년 3월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일단 구속이 된 정준영 씨 2020년 9월 원심 징역 5년을 확정을 했습니다. 현재 복역 중이니까요. 5개월 정도가 남은 것이죠.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게 단체 채팅방이라는 거면 승리 씨랑 정준영 씨 말고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로라는 K-POP 그룹 멤버들이 있었어요. 뭐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씨, 하이라이트의 전 멤버 용준영 씨, CN블루의 전 멤버 이종현 씨 등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일단 최종훈 씨의 경우 불법 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예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2년 6월로 감형이 됐고 지금은 출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준영 씨와 이종현 씨는 불법 촬영물을 봤다고는 시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팀에서 탈퇴를 했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은 면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승리 씨였잖아요. 그럼 승리 씨는 결국 판결이 어떻게 됐어요? 무려 당시에 9개 혐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더 일일이 알기가 힘들었을 것 같고요. 대충 말씀을 드리면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등 총 9개였어요. 일단 2020년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 3월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1심과 2심 모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죠. 결국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요. 이후에 항소를 했고 2022년 1월에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이 됐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항소를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2심 형량이 확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병역법상 징역 1년 6개월 이상형을 받으면요 군인은 자동으로 전역이 됩니다. 군대에 갈 수 있는 자격조차 박탈이 되는 거예요. 결국 군인 신분으로 원래 국군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었는데 이후에 강제 전역 후에 민간 교도소로 옮겨졌고 현재는 이미 출소한 상태죠. 승리 씨가 지난 2월 11일에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후에 속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도 유포가 된 적이 있고요. 최근에는 모 클럽에서 승리로 뭐 좀 보여지는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사화가 된 적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승리 씨가 연예계 복귀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승리 씨는 복귀가 불가능하다라고 쐐기를 받고 싶고요. 본인도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뭐 삶을 존중하고요. 중요한 거는 버닝썬 사건의 핵심은 수사기관과의 유착 의혹에 있었고 그리고 성범죄가 클럽에서 어떻게 일어났나 그리고 마약의 유통 과정은 어땠나 이런 게 실체가 드러났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 일부 연예인들의 일탈에 갇혀서 본질이 가라앉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뽑습니다.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버닉썬 사건은 오늘 정말 다시 들어봤는데 너무 끔찍하고 근데 연예계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연예계 충격 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승준 씨 또 다음 사건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가수로 데뷔했지만 신이 내린 예능감, 한국 예능계에서 악마의 재능을 가진 독보적인 캐릭터로 불렸던 바로 신정환 씨 사건입니다. 뭐 요즘 말로 예능계의 막 탑티어라고 하는 분이었잖아요. 뭐 입담이나 뭐 센스나 몸개그나 뭐 되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던 기억이에요. 네, 맞습니다. 2000년대 대한민국 예능계를 그냥 날아다녔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개그맨보다 웃긴 예능인으로 정말 10여 년간 대중의 웃음을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전성기를 누리다가 일련의 사건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게 되는 사건이 또 발생을 합니다. 네, 2005년 11월입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해서 이 신정환 씨가 서울 압구정동 불법 카지노에서요 2억 원여의 판돈으로 도박을 하다가 입건된 사실이 이 보도가 됐습니다. 입건 직후에 이 신정환 씨가요 카지노 관계자가 그냥 내 얼굴만 보고 입장을 시켜줘서 들어갔을 뿐이다. 평소 도박장에 간 게 아니라 이날 우연히 가게 됐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하지만 수사를 통해 밝혀진 건 달랐습니다. 이 카지노는요. 멤버십으로 운영이 됐고요. 패스카드를 가진 사람만 입장을 할 수 있고 또 출입구 앞에서 신분을 일일이 확인해야만 입장이 가능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명과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거짓말이 너무 거기서 드러났겠네요. 네, 결국 신정환 씨는 불법 도박장에 출입한 문제로 구속 및 약식 기소가 됐고요. 약 500만 원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을 시인했고
당시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어요. 2006년 2월에 K본부 상상플러스를 통해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 복귀한 첫 방송에서요.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건강한 웃음과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지만 인정하고 또 사과를 했기 때문에 대중이 한 번에 더 기회를 준 셈이 된 건데요. 실제로 또 이전 못지않게 정말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면서 또 제2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산산조각낸 사건이 2010년 또 발생이 됐는데 그 당시 신정환 씨가 원래 예정된 방송 스케줄에 오지 않고 매니저도 없이 필리핀 세부에 머물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초창기에는 정확한 그 이유는 보도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신정환 씨가 방송을 펑크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 진짜 무슨 큰일 난 건 아닌지 팬들도 진짜 걱정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모두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위기였는데요. 2010년 9월 7일에 또 매체를 통해서 이 어떠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필리핀 세부에서 이 신정환 씨가 억대 원정 도박을 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전했는데요. 댕기열에 걸려서 병원에 계속 지내왔다. 굉장히 장문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거든요. 이 사진이 또 엄청나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병원 사진이고 뭐 의사 선생님도 있고 하니까 사실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 거짓말이라는 게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신정환 씨의 상태에 대해 현지 병원을 취재한 결과 특별히 아픈 곳은 없고 단순히 휴식을 취하러 입원했다는 이 관계자의 목소리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거짓말이 들통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신정환 씨가 댕기열에 걸렸던 게 아니라 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카지노 관계자 두 명에게 1억 8천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채권자에게 여권을 뺏겨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이게 거짓말로 무마를 하려고 했던 거였군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니까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정환 씨가 결국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2011년 1월이었습니다. 귀국과 동시에 공항에서부터 이제 막 사진이 막 찍혔었는데 원정 도박 혐의로 체포가 결국 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유는 어떻게 됐어요? 2011년 5월에 열린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요. 이후 열린 2심에서는 본인이 뉘우치고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감 당시에 모범수로 수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탄절 특사로 6개월여 만에 가석방됐어요. 현재는 신정환 씨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아빠가 됐잖아요. 그래서 가장의 무게를 되게 많이 느끼니까 정말 이제는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려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예계 충격사건 제2탄으로 세희 기자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세희 기자님 오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연예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